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20여 년 가까이 나대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안동 동부 화물 터미널 부지인데요. 물류 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 반대에도 서울시는 물류 기능이 포함된 39층 규모의 주거 복합 공간 조성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 반대를 어떻게 잠재울지 또한 숙제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 내 물류시설 건립은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물류시설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통한 겁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은 이거를 안 한다 반대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민들은요, 정말 지금 심정은 구청장 소환이라도 하고 싶어요. 주민 반대에도 서울시가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2일 서울시는 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 화물터미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18,400여 제곱미터 되는 대지에는 최고 39층 규모 528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앞서 지난해 제시됐던 계획안과 달라진 건 물류시설의 규모와 안전 대책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시설은 지하 2층과 3층으로 지하화하고 규모도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 기준인 18,000제곱미터의 3분의 1 수준인 5,600제곱미터로 축소했습니다.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차량 별도 동선과 진출 입구를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대책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가 약 833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받게 될 것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류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주민 반대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